천성교회가 새성전 봉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꿈의교회 김학중 감독은 보여지는 아름다움보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바란다며 솔로몬 성전 건축처럼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새성전 건축을 감사하며 천성교회 아동부와 중고등부 아이들은 감사 찬양을 전했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 대전유성지방회 신영구 감리사의 집례로 봉헌 예식을 진행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위원회 김동영 감독이 성전 열쇠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천성교회 한동수 목사가 조성곤 원로 목사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천성교회는 2018년 3월 새성전 건축을 착공한 후 2020년 성전 건축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4월 비전센터 완공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을 겪어 이번 행사에서 새성전을 봉헌했습니다.